내년에도 여전히 가장 뜨거울 화두 단어 두 가지는 아마 빠르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에서 인터내셔널 마케팅 동부가 총괄을 맡고 있는 서은하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들과 사람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저의 삶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들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이런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인지라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뭐 몇 가지만 조금 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비즈니스와 사람 간에도 공통된 취향과 공통된 토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전체를 이뤄서 저희 메타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이 39.6억 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릴스인데요. 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2천억 번 이상이 재생이 되고 있고요. 20억 개 이상의 릴스가 하루에도 사람들 간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지난 6개월보다 약 2배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빠른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것들은 먼저 우리들의 브랜드의 고유한 이야기들을 잃지 않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전략을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활용되고 있는 이 쇼폼이라고 하는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이 지금 현재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내년 정도에 가장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전략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팁들이 있을까요? 많은 팁들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일제 지금 1인 비즈니스서부터 언더 100에 해당하시는 비즈니스의 경영자분들이라면 다 같이 고민하실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인력 문제일 것 같아요. 모든 회사가 1인이어도 100인이어도 1000명이어도 만명이어도 HR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이 있어야 되고 경영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가 있어야 되고 제품을 만드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든 영역들이 필요로 한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훨씬 더 이 리소스가 부족한 작은 기업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큰 효과를 얻으시고 그 성장을 이루시려면 어떠한 것을 나의 소스로, 나의 자원으로 쓰실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비즈니스 스위트라고 하는 관리자 도구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월요일 날은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모두 하시고 그 관리자 도구에서 예약을 하셔서 게시물 예약하기로 매일매일 10시에 올라가라라고 내가 아닌 나의 AI 직원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러한 도구들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적절히 활용 하신다면 직원을 한 10명 정도 더 두고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릴즈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우리한테 이제 한참 뜨거운 이 쇼폼 플랫폼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팁인데요. 이 팁에서 크리에이티브가 이러한 릴스의 퍼포먼스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야 되나요? 봤더니 막 춤추는 게 되게 많이 뜨고 재밌는 게 많이 뜨던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 비즈니스가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척 적합한 형태가 아니죠. 이때 지켜야 되는 퍼포먼스 크리에이티브의 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9대 16의 세로 비디오셔야 하고 반드시 소리가 재생되는 사운드 온 형태의 컨텐츠셔야 하고 세 번째는 릴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버튼들이 우리 컨텐츠의 주요한 메시지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지대에 내 주요 컨텐츠를 배치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지키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팁이라고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플랫폼 시장을 예견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내년에도 여전히 가장 뜨거울 화두 단어 두 가지는 아마 AI와 그리고 릴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되는 쇼폼 플랫폼의 쇼폼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축에 대한 것들이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분들께서도 가장 머릿속에 이제 많이 담고 있으실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내용에는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렇게 컨텐츠 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짧은 이제 몇 가지 센텐스와 팁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사실 이 팁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많은 사례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연에서는 쇼폼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크리에이티브의 팁들과 더불어 크리에이티브의 팁들을 활용한 사례들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은 리소스를 가진 것처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많은 도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팁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경영자들이 내년들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는 것이 저희 이제 세션에서의 목표입니다. 특히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영자분들이 뭐 그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실제적으로 브랜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전달의 방식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들은 무엇이냐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그 세션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해 갈게요. 저는 올리브 애정 브랜드라고 하는 그 많은 브랜드들을 이제 올리면서 매 순간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기업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같이 이제 커다란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기능들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로우실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다른 기대했던 것보다 더딜 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존재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내일도 존재하시게 만드시는 오늘의 용기를 준 것들에 저는 응원을 꼭 드리고 싶어요. 큰 응원 보내드립니다. 11월 24일 가인지 경영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뜨겁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 감사합니다.